저는 구독자님이 이거 영화 완전 제가 재밌게 볼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게 그 일본에서 뭐 박스오피스 5주 동안 1위한 그런 거래요. 쿠폰 사용해서 8,000원에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 결제하고 보고 올게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려요. 가려져 있네, 그치? 여러분, 오랜만에 배떡 시켜봤습니다. 아, 근데 1, 2인분인데 양이 엄청 많네. 날 뜯는 순간 멈출 수 없을 거야! 오늘은 제가 드디어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제가 사실 엄청 쫄보여가지고, 막 백신 부작용 이런 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MBTI가 완전 N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우동이 땡겨서 유부 우동을 먹으러 왔어요. 죽어. 여러분, 저는 오늘 화이자를 맞을 예정입니다. 화이팅! 생각보다 뭐 주사는 하나도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5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은 스태프 금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분 동안은 딱히 뭔가 안 나타나가지고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디야에서 이거 1인 빙수 시켜봤는데 진짜 조그매요. 귀여워요. 뭐지? 맛있어? 개맛있어.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백신 맞고 저녁인데 약간 팔에 슬금슬금 뭔가가 오고는 있는데 뻐근함 같은 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둘째 날이 그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우선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고요. 제 친구들은 다팔 쪽이 뻐근하고 엄청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일어났는데 팔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저는. 저는 오히려 왼쪽으로 누워서 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도 그냥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길래 잠깐 친구 만나서 카페에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저거 예전에 시켰던 거 티라미수 크로플을 시켰습니다. 왼쪽에 맞았는데 하나도 뻐근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도 또 일주일 후에 막 근육통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태퍼 같은 격한 운동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히비스커스는 잘못 시킨 것 같아요. 맛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저 아는 교회 언니 오빠 결혼식에 가거든요.
결혼식장이 영등포에 있는데 제가 그 영등포의 신세계 백화점에 살 게 있거든요. 예전에 스칼렛 언니가 선물해준 귀걸이가 있었는데 너무 잘 하고 다니다가 그게 갈고리형이어서 쓱 빠졌나 봐요. 그래서 한쪽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한쪽 사러 가려고요. JST나 건데 한쪽만 구매하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그 신세계 백화점에 귀걸이 한쪽 사러 갑니다.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생일날 보여드렸던 요 그래놀라 우유에 말아먹고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칼로리가 그렇게 낮진 않더라고요. 100g에 400 몇 칼로리였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그냥 요 정도를 그릭 요거트에 뿌려드시던데 저는 너무 많이 먹나요? 아 이거는 CJ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추석 선물 겸 그런 거 보내주신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소희가 그 비타민 D 선물해주고 속옷도 자기 잘 입는 거라고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이거 크로커다일 제품이고요. 요새 제가 이렇게 편한 브라 엄청 자주 입거든요. 제가 이런 거 아직 블랙은 없거든요. 고마워 소희야. 이제는 와이어 있는 거 절대 못 입고 그냥 이렇게 편한 브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엄마가 아빠 신으라고 주문해 준 건데 저랑 엄마가 신는 거는 완전 슬리본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운동화 느낌이 있네요. 스케쳐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광고 이후로도 꾸준히 내돈내산해서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은 평생 아마 이걸로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스케쳐스 거는. 그러면 오늘 언박싱은 이렇게 끝. 진실아 잘 먹을게. 고마워.